우리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우울증,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 하면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암이 생겼다. 나는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 정상적인 유방 세포가 변질이 돼서 유방암 세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 뇌세포가 어떻게 변했다는 말인가? 에 따라서 뇌에 생기는 병 종류, 여러 종류의 병이 있죠. 자, 그러면 내 간이 아주 건강한 간이었는데 그 간에 간암이 생겼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변질이 되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변질이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뭐 우울병이니 조현병이니 무슨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병이 생기죠. 그러면 그 뇌세포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도 어떻게 건강하든 내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그 변질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했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뭐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 치료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세포가 변질된 것은 누구 때문에 변한 거겠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세포가 변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를, 여러분, 증세 치료라 그럽니다. 미국 의사 신문에 이러한 글이, 이러한 그 사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파 이름이 뭐냐면 treating, treat란 말,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treating the symptoms. symptom이란 말은 증세입니다. 증세. 우리 의사와 여기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여기 간호사는 힘을 합해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다? 증세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증세를 치료. 여러분, 우리 요즘,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볼수 없었던 그런 병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통증 클리닉, 뭐, 이게. 통증은 여러 가지 질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 클리닉에 가면 통증만을 좀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통증은 뭔데?
증세예요. 암이 생겨도 암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자세를, 이상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은 증세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생겼다.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면, 피 속에 뭐가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죠. 근데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그 당을 낮춰주는 게 치료예요. 예. 네. 자, 고혈압 치료. 여러분, 고혈압 치료는 뭘 치료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간 게 고혈압인데, 혈압을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약 먹으면? 한 4시간 내지 6시간. 예. 네. 그러니까, 증세를 치료하는 거지, 뭐를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치료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마 고혈압 환자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고혈압 치료는, 고혈압 약을 먹고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혈압이 생긴 원인은 치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없애주면 어떻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서 해주는 모든 치료는 치료입니다. 무엇을 치료한 거예요? 증세를 치료한 것이지,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가면, 여러분이 왜 암에 걸리게 됐냐를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암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해서 제거합시다. 그리고 암세포가 또 퍼져 있을 것 같으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를 합시다. 그럼 환자는 자기 몸에 없던 암이 어쩌다가 생겼는지를 몰라. 자기의 잘못으로 뭐예요? 암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원인이 그대로 내 몸에, 암이 없던 내 몸에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을 모른다면 아무리 잘 치료를, 암 치료를 받아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도 잘 됐어. 그런데 내 건강한 몸에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잘 됐다 그랬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뭐예요? 재발됐습니다. 재발될 수밖에 없죠. 왜?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왜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당뇨 치료, 내가 당뇨병이 없었는데, 50세부터 당뇨가 시작됐어. 병원에 가면, 당뇨입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당뇨가 없었는데도 내가 50이 되니까 당뇨병 시작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 원인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증세 치료는 여러분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컷 받아봤어요. 예. 네. 그러면 약 줘요. 원인은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환자 자신이 아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새로운 뭐예요 사고 방식.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세가 다시 붉어질 때마다 병원에 가서 뭐 또 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파에서는 지금 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계속 예. 물이 넘쳐요. 그래서 그 물이 넘,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 수도꼭지에 있어. 근데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요?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로 증세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물론 방바닥에 물이 고일 때 걸레로 닦아줘야 돼. 그러나 걸레를 천번 만번 닦는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바닥도 닦아줘야 돼요. 그러나 방바닥 닦는 것만 매일매일 해봐야 결국 죽을 때까지 방바닥 닦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거를 증세 치료라 그럽니다. 아.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뭐를 깨닫게 한다? 원인을 내가 왜 이런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됐을까? 그 원인을 여러분 본인들이 아, 이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고치게 해드리면, 그제서야 치료가 아닌 뭐가 돼요? 치유. 진짜로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정말, 증세 치료가 아닌 원인 치료를 해서 여러분의 치유가 되게 되는 정말 치유의 길로 들어서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변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한번 샘플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고 이 세포의 구조가 아주 복잡한데 대개 모든 세포들이 이런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 여기 이제 세포막이죠. 그리고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 자, 세포에는 우리 몸 속에는, 약 274가지의 각종 다른 세포들이 있어요. 각종 다른 세포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 내 세포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세포에도 이게 있고, 이게 뇌에서 내 세포 모든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세포핵이라고 부릅니다. 세포핵. 그리고 이제
이 세포가 작동을 하도록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땅콩 같은 게 있죠.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자, 미토콘드리아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이 세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속에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드에 들어있어요. 각종 프로그램을 사람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뇌세포나 위장세포나 간세포나 피부세포나 다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 핵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져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세포가 변질이 돼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여러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면,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도 제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어요. 자,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암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난 50년 혹은 55년, 60년 동안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 몰랐죠? 그렇죠? 네.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때는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암 환자가 됐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암세포가 일단 사람들의 몸에 생겼다고 하면, 우리 몸 안에는 그 참 생각하면 놀라워요.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암이라는 게 뭐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이미 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그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그거를 자연암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에요. 동글동글 하얀 거. 이런 세포들을 이제 면역세포라 그러는데, 면역세포. 면역세포라 그러는데, 이 면역세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을 책임지고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을 가진, 그 프로그램이 깔린 이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해요. 이 T세포 안에 보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죠. 그렇죠? 클릭을. 자, 클릭. 작동해. 그렇죠? 클릭 안 하고 있으면 안 켜져요, 컴퓨터가. 아, 저 프로그램이. 우리 몸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온 제약계에서 이 T세포가, 이 T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같은 물질을 생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암세포만 깨끗하게 죽여버려. 놀랍죠? 그렇죠? 그걸 아직도 우리 현대의학은 같은 항암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온 머리를 짜서 생각 만들어낸 항암제들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다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는 인간의 기술로는 아직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낼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자, 지금 암세포가 여러분 몸 간, 간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그것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쪽 구석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여러분,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가요. 다 몰려간다니까. 여러분 놀랍잖아. 근데 정작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무엇인가는, 아, 이 사람 어느 곳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하면 그 즉시로 온 몸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쫙 몰려와요. 아니, 그 T세포는 누구 T세포예요? 내 T세포지.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내 T세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내 T세포도 암세포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내 몸 안에 암이 생긴 곳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자, 놀랍습니다. 자, 이 T세포 안에 뭐가 있다고?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몰려오며 와서 그다음에 그다음 순간이 이렇게 돼요.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활성화돼. 활성화돼. 길쭉 넓적해지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T세포 안에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클릭이 돼. 클릭이 되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요. 이래가지고, 이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원래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삭 가라앉아서 죽어버려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게 안 되면 암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내 몸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T세포를 다 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네,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 클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팍 켜지면서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 죽어버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가, 나도 모르게 암이 나버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가 어떻게 또 나버리고 또 걸렸다가 나버리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암의 자연 치유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자연 치유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는가?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더라도 잠시 우울해져야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항상 인생이 행복하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충격을 받고 어떤 경우에 아주 힘든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다가도 회복해야 안 해요. 에, 뭐 괜찮겠지. 뭐 다 잘 될 거야. 예. 이래서 어떻게 돼요? 조절이 돼요. 근데 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을 장애라 그럽니다.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게 분노 조절 장애증.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팍 끼어들었어. 그런 저것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옛날에 많이 이랬지. 그러면 조절이 돼. 그런데 나도 옛날에 많이 이랬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분노했더라도 금방 조절이 돼요. 이 조절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주먹이 나가.
먼저. 그래놓고선 뭐라고?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왜 이럴까? 여러분. 뇌세포에는 이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분노를 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 즉 T세포 속에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흥분시키고 분노한다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왕창 생겨난다고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화끈하게 그냥, 열받았다. 그러죠. 그럴 때 나를 차분하게 그 분노의 불을 꺼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절 프로그램이죠. 그러한 여러 종류의 물질들, 자연 항암 물질, 분노 물질, 그 다음에 그 분노의 불을 꺼주는 나를 평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물질, 안정시키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자,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가라앉아요,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예. 네. 그러면 분노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항 장애니 이런 여러 가지 병명이 많아요. 그게 다 알고 보면 그거를 조절시키는 물질, 반항 장애, 그러니까 조절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세포에 우리가 적용하면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컴퓨터로 보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세포에 적용할 때는 세포라는 프로그램, 세포라는 컴퓨터에서는 그거를 유전자 또는 DN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T세포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여러분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는 이유는 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암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컴퓨터 주인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클릭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클릭을 했더라도 그 클릭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자, 한글 프로그램 클릭, 타닥, 더블 클릭 하면 한글 프로그램 탁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는
클릭을 해도 어떤 때는 잘 먹는 때가 있고 잘 안 먹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릭의 문제예요. 그 클릭이 안 된다든가, 그 클릭을 해도 그게 막혀서, 신호가 막혀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암 환자로서 왜 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깔려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왜 클릭을 못 받았을까? 사실, 그런데,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 자신이 자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될 말이지.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그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클릭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린 클릭 안 해. 못 해. 컴퓨터가 자기 프로그램 클릭 못 하듯이. 그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그 클릭을, 그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집니다. 예. 네. 저도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유전자를 공부하고서는, 야,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클릭을 받지? 네. 나는 내가 클릭할 수 없어요. 왜? 내 몸에 어느 구석에 어떤 암이 생겼는 줄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클릭할 수 없죠. 그리고 알아도 클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게 클릭이 안 돼서 여러분의 그 T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 속에 생긴 자신의 암을 죽일 수 없으니까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병원에서 주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뭐가 죽어요, 자꾸? 저 T세포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치료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T세포 속에 입력이 깔려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원인이에요. 왜? 왜? 클릭 문제야.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에 미치는 그 클릭. 옛날에 내가 건강했을 때는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내 몸에서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도 어떻게 모르는 가운데 다 클릭이 돼가지고 암세포 다 죽었다고.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것이 그 클릭이 어쩌다가 안 되게 됐을까? 요게 암 클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 클릭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유전자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모르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가 주는 약만 먹는다? 이거는 걸레질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증세치료다. 네. 내 세포 안에 엔도르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기뻐요.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예, 네, 기쁨. 예. 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네. 그 다음에 CCK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 만족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CCK가 나와야 생산이 되어야 여러분은 만족하고 엔도르핀이 생산되어야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돼. 그러면 나는 지금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 안 하는 이유는 클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쁘고 싶고 웃고 싶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하하하하하고 웃고 박수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져. 네. 그거는 결국에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고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그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뭐 클릭. 이 클릭이 문제. 클릭은 누구 몫이에요?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죠? 클릭은 컴퓨터 주인 몫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포들도 다 컴퓨터입니다.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유전자라는 형태로 깔려 있어요. 그 유전자들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존재가 계속 클릭을 하고 켰다 끝에서 나를 조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으면 클릭을 해서 T세포를 움직이고 네. 그래서 또 클릭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그 클릭이 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클릭된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한글 프로그램을 깔았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또는 이메일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메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탁탁 클릭해요? 이메일 탁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예,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도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아주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릭을 하는 존재가 클릭을 하기가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유전자가 클릭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클릭을 할 때, 더블 클릭 탁탁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켜져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신호가 전자파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도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클릭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유전자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도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얘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작동을 안 해. 얘는 잘 웃어.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둘 다 깔깔 잘 웃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1년 동안 얘의 엔도르핀 유전자는 안 켜져. 클릭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암 환자이신 여러분의 T세포 안에 깔려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에 왜 클릭이 안 갔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어느 유전자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병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클릭이 안 됐을까? 왜 옛날부터 잘 클릭이 와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다 나으면서 살았던 난데, 어떻게 됐길래 지난 한 3년 전부터 클릭이 안 될까? 이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예,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아요. 예, 얘들이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옷도 입고 그러면서 꼭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클릭이 됐는데 쟤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클릭이 안 돼. 안 켜져.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병이 병명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병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당뇨병이 어떻게 생겼냐? 당뇨병이 어떤 병이냐?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당뇨병이 뭔지. 내가 무슨 이런 장애, 정신적인 장애증이 있다? 알아야지. 그래야 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얘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 그래서 애들 6살인데도 밥을 잘 못 해줘 가지고 애들이 한 2주 동안 고생을 실컷 했어요. 그런데 얘는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건강해. 엔돌핀도 잘 나오고 세로토닌도 잘 나와. 얘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클릭이 잘 되는데. 왜 그럴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아, 이럴 때 이래서 내 유전자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부터 클릭이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야지. 누가? 본인이. 이상구 박사가 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러분이 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모르고 계셨잖아.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껐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예? 네? 그거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지. 클릭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릭이라는 게 그게 진짜로 뭐냐? 이걸 알아야지. 클릭의 본질은 뭐며, 그게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잘 받고 있던 클릭이 안 오게, 막혀서 안 오게 됐을까? 예.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제가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 그래서 클릭을, 아, 이래서 내가 클릭을 못 받게 되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셔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능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병원 가면 환자는 전혀 환자가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냥 맡기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나 죽이지, 클릭을 못 받던 클릭을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낫지. 그리고 원인은 클릭을 못 받았다는 그 원인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확실히 인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 하면 얘는 뭐라고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이유는 엄마가 무지무지하게 아팠어, 그때. 근데 얘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 밥해 주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앓았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꾀병쟁이야. 무슨 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적이야? 부정적이야. 우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어떤 경우에 전적으로 부정적인 쪽을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들 우울증이 조금씩 있잖아요. 있는데 우울증이 점점 심할수록 사고가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볼 때마다 뭐예요?
엄마가 뭐 열심히 맛있는 반찬을 해서 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네. 그러면 여러분, 기뻐져요? 슬퍼져요? 그렇죠. 기뻐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면 클릭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엔도르핀,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두 쌍둥이가 왜 한 해는 있는 그대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때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어. 우리 엄마만큼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없어.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내 앞으로의 장래라든가 지금 현재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적으로 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그래? 그러면 내 T세포 유전자가 클릭만 받으면 어떻게? 나는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겠네? 이야, 대박!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같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같은 환경에서 꼭 같은 환경, 이 쌍둥이처럼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꼭 같은 공기를 마시고 꼭 같은 숙소에서 잠자고 꼭 같은 강의를 들어도 결과가 달라져요. 네. 유전자가 받는 그 클릭. 그 클릭이라는 게 뭘까요? 자, 클릭은 여러분 전자파 신호입니다. 이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쪼이면 뭐에 잘 걸린다고 그래요? 암에 잘 걸린다고 그러죠. 암에 걸리는 것은 유전자가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유전자에 엑스레이가 나쁜 영향을 미쳐. 그런데 그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다 같은 전자파인데 그 주파수와 그 파장에 따라서 그게 이름을 뭐 각각 다르게 마이크로웨이브 다 전자파예요. 햇볕도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오래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소리는 무슨 파예요? 음파예요. 음파. 음파. 파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아, 이 음악. 여러분. 국민 가수 봤어요? 그 꼬마, 예? 7살짜리? 김유하. 걔만 보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저는. 어휴. 그 7살짜리 꼬마가 노래를 정말, 자, 그 같은 소리인데, 소리는 다 음파예요. 음파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노래가 왜 엔돌핀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뇌 세포 안에 입력돼 있는 뭐가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뭐를 받아서? 클릭을 받아서. 그런데 같은 노래라도 이상구 박사가 부르면 유전자 꺼져요. 네. 그러면 무엇의 차이예요? 그 가수 김유화 그 노래를 부르면 박수가 절로 나와. 어? 엔돌핀. 아, 참 기똥차게 부르네. 네? 막 엔돌핀 유전자 클릭을 막 받아요. 제가 똑같은 가사, 똑같은 곡을 부르면, 네.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데 정말 놀랍게 잘 불러요. 그런데 제가 부르면 아름다운 강산 그러면 꺼져 안 꺼져? 왜 그래요? 안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 클릭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전자파 에너지야. 아시겠죠? 요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를 클릭시키는 힘입니다. 힘. 클릭은 에너지예요. 전자파 신호.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런 강의는 처음 듣네, 정말. 이제야 내가 내 병이 왜 걸렸는가를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야.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 힘이 클릭해, 그 에너지야. 그런데 그 힘에는 아름다우면 그것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클릭이 되고, 그게 아름답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야, 꺼져버려요. 네. 힘을 도로 막아버린다고. 그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뭐라고 부를게? 예, 네,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 기. 그래서 특히 무슨 기? 생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 이 생기는, 이 힘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아, 내가 몰랐던 것. 아, 내가. 이렇게 암으로 지난 수년간을 고생을 했는데, 네. 내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수년간 고생을 했는데,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만 받았어. 그렇죠?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힘을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여러분의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 그래서 알아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날 수 뭐예요? 있네? 내 유전자가 이제 꺼졌는데 그 이유만 내가 잘 생각해내고 그래서 다시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켜지면 내 암은 날 수 있구나. 내 우울증도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아는 것, 알면 생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 그 다음에 또 언제 켜져요? 언제 생기를 받아? 아, 감사하다. 감사한 사람이 엔돌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감사를 느끼면서 힘을 받아요.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 진, 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아름다움. 그렇죠?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래서 등산할 때 그렇게 힘들고 숨 가쁘고 해도 정상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와, 힘나요.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클릭시키는 힘이에요. 그거를 생기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받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뭐 기쁘고 뭐 이런 거 율동 이런 거 하기 싫어. 아시겠죠? 왜? 뭐 그것도 엔돌핀이 좀 나와야 하지. 그런데 엔돌핀도 안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생기를 받아야 돼. 클릭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박수를 대부분이 그래요. 웃어봐라. 박수를 좀 쳐봐라. 그러면 박수 칠 마음이 박수 치고 싶어야 치지. 그럼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박수 치기도 싫고 우기도 싫어요. 왜? 유전자가 생기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자,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면 웃습니다. 하하하하 웃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도 안 기쁘더라도,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해져가. 왜? 엔돌핀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그러면 그대로 내가 끌려가면 계속 우울할 뿐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엔돌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웃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건 반사가 있어. 왜냐면 하나도 안 웃었더라도 내가 웃는 뭐예요? 신용. 웃다 보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해요. 웃을 일이 있는 모양에 다 켜져. 그래서 훈련을 다시 시켜야 돼. 아시겠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그 선택으로, 그것도 나의 선택이었어.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선택을 해서 내가 내 유전자를 껐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어. 여러분. 여기서는 우습지도 않은데 웃는다고 여러분을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스트레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 여러분이 쓰지 않던 근육을 이렇게 쓰고 그런데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근육을 어떻게 당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옆구리 근육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지 뭐. 이게 여러분이 안 하다가 이거 하면요. 요만큼 내려가도 어떻게? 이거 대충 안 돼요, 이렇게. 저는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내일 모레 80인데. 이게 모세 혈관이 잘 발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근육을 당겨주면 모세 혈관들이 쭉쭉 늘어나서 그 모세 혈관을 통해서 근육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근육이 잘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상 세포가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이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시면서 쭉 모세 혈관이 잘 발달되면 온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고생고생을, 주인이 고생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깡패로 변질된 게 암세포예요. 근데 그 깡패들을 잘 돌봐주면 어떻게? 부드럽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 아니, 스트레칭 하라 그러면, 아프잖아! 그럼 아프다고 스트레칭 안 하면 어떻게 돼? 뭐, 계속, 예. 모세 효과는 계속 더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어떻게? 이야. 그래서 스트레칭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심호흡. 이렇게 하면 모세 효과는 점점 뻗어나가요. 그래서 내가 발전을 하려면, 내가 나으려면, 내가 먼저 앞장서 가줘야 돼. 무슨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지금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작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트에서 제일 잘 나시는 분들이 제일 주책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한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그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행복해야지. 그래서 그 행복을 선택해야 돼. 그거 선택하는 게 뭐예요? 별로 안 우습더라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인 순간을 선택하면 여러분 드디어 유전자는 그 좋은 반사의 영향으로 꺼진 유전자도 그만 켜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구나. 그냥 비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말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서. 그래서, 날씨가, 요즘 날씨 좋잖아요? 이야,
하늘 색깔이 이렇게 좋구나.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예. 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 좀, 이제는 진선미를 어떻게, 가능하면 확실하게 선택하시고, 그것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수 없지만,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자, 여러분,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The choices, 선택입니다.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예.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뉴스타트에 오시기로 어떻게 하신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고 안 치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예, 네. 자유인데 친 사람이 훨씬 더 엔돌핀이 많이 생산됐을 거예요. 그리고 친 사람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훨씬 더 클릭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택하세요. 이왕 시작한 거 어떻게 승리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자꾸 하라 그래. 강의나 빨리 시작하지, 뭘 쓸데없이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유전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정상에서 좋은 곳에서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했다가도 어떻게 다시 좋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이미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도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여러분의 선택.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여러분의 그 암 유전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모두 어떤 병을 가지셨든지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함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래. 그래서, 자, 이렇게 적극적이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클릭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돼? 생기. 긍정적 생각. 그 다음에 진, 선, 미를 내가 느끼면 그때마다 생기가 팍팍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함성으로, 큰 박수로 한번
끝내봅시다. 그래서 이 진선미에서 들어오는 그 힘, 생기로,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